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주 정말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올바르게 성경을 알고 자신의 그런 어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인데 우리를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갈게 하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단체의 수 이 구원받은 숫자다 이 무리 안에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이 된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거 14만 4천 명을 14만 4천 입맞은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숫자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을 이단들은 자기들의 그런 어떤 단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왜?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니까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니까 유대인이라고 또 이제 한 학설은 이것은 교회다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해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사도 해가지고 여기다 충만한 수 천을 하면은 그게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그런 숫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성경에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충만한 수 천을 하라는 이런 것은 성경에 없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짜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인데 거기서 각 지파에서 1만 얼마요?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 모든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선택하여서 그 이마에 인을 친 하나님의 종들 이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은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친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예?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오는데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인을 쳐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택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14만 4천 명 인을 친 다음에 어때요? 오늘 이제 그 이어서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9절 보세요.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건 뭐예요? 12,000명씩 12지파에 14만 4천 명을 인을 친 후에 이 말씀이에요. 2일 후에 그 말은 인을 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그들도 하나님께 경배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제 이 큰 소리로 이 흰 무리가,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찬양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그러고 나니까는 장로 중 하나가, 거기에 24장로가 있었잖아요. 보좌 앞에. 지금 이게 보좌 앞에서 있는 일인데 24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 13절에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리다, 나는 모른다, 당신이 알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장로가 뭐라면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오늘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누구인가, 그런 말씀. 네, 14만 4천 명이 인을 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백성에서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뭐 승리의 상징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흰옷 입은 그 무리가 뭐냐, 이제 이단들이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차면은 뭐 신천지에서는 신인 합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죽은 순교자들의 영이 자기들에게 들어가서 부활체로 변화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이 차버렸어. 이미 넘었어. 23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증인도 처음에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작은 무리 큰 무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무리. 이 14만 4천 명은 작은 무리. 이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그리고 이 큰 무리는 이 제사장은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요. 그리고 이 큰 무리는 그냥 백성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이단들한테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누구인가. 예, 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이 큰 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누구인가. 자, 거기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걸 뭐냐, 세계, 전 세계에서 그런 말이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뭐 세계 모든 곳에서 이것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금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어떠냐, 이 사람들이 거기 이제 후에 이제 또 다시 13절 14절에 나오지만 아까 이 흰옷 입은 이들이 어디냐 하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했죠. 그럼 큰 환란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요한 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계시록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뭐냐? 대환란에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예.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냐? 대환란 기간에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천년설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다 어디로 올라간다? 공중으로 올랐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 이거는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요? 올라오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그것을 교회보다 다 올라오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다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7년 동안 뭐가 있냐? 7년 동안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이 불신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목자방 공부를 할 때 대환란과 휴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7년 대환란 전에는 완전히 다 교회가 올라간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이 휴거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대환란에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자기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말해요.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굉장히 박해를 하고 666표를 받아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숭배를 안 하면은, 경배 안 하면 죽이게 되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법이 통과돼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굉장히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 그 수를 능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왔잖아요. 이 큰 무리가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없대. 절대 있을 수 없대. 그러니까 환란이 있기 전에 자기들이 휴거돼가지고 무조건 올라가 있는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떤 교리, 잘못되게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만. 근데 오늘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그 숫자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서 그분을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대환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예, 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뭐 구원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막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막 666표를 받으라고 이렇게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복음 전하면은 감옥에 가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 폭발적으로 여러분 전해졌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콘스탄틴이 로마의 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박해가 없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도 세속화되고 안일에 빠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더 영광이다 생각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희로 시험의 때를 뭐 해준다고 했습니까? 면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어.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내가 너희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창세 이후로 큰 시험이 올 때 그게 뭐냐면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성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 같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대환란이 시작될 때 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이제 들려 올라가는 그런 휴거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일은 이기는 자의 휴거의 반열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네, 환란 전 이거 이제 완전 환란전 아닌데 7년 대환란에서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과 후로 나눠져요. 근데 이 3년 반에서 시작이 됐을 때 약간 좀 진행이 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휴거가 한 번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한 것 같은 그 휴거가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 거의 다 대부분이 이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다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이제 후 3년 반에 또 휴거가 한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휴거, 휴거가 세 번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되면 어마어마한 환란이니까 이때 뭐를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환란의 때 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순교도 해야 돼. 순교도. 자, 대환란에 우리가 다 휴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환란을 거의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시대적 징조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 환란의 때가 가깝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대환란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여기 이 희노님은 큰 무리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큰 환란,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무엇으로 그 더러운 것을 씻고 그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구약 시대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죄, 속건죄를 드려가지고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양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양으로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다 세상 죄를 지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그랬죠.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깨끗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눈과 같이 우리가 그랬죠.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뭐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살려면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고 바로 의의 이 세마포의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자,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 속죄를 받은 것,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 같이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구약 시대는 죄상 받은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을 갖다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예수께서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피로 여러분이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씻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못 믿고 대환란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라도 뭘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잖아요. 지금 믿어야 되는데 지금 못 믿어.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대환란에 들어갔으면 그때라도 믿어야 돼.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러네. 아, 누가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고 막 죽어야 되고 이러는데 누가 복음 전하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했어요? 인을 친 거예요. 인을 쳐. 그들은 함부로 해야지 못한다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전 세계에 가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또 뭐를 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 여러분이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때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목숨 내놓고 주의 복음 전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있잖아요. 천사가 와서 또 복음을 전해. 천사가. 아,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천사가 외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 아니, 목사님, 천사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천사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 어떤 때는 영적인 영물이긴 안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므레 상순의 나무 안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천사가 무슨 모습을 왔어요? 사람의 모습을 왔어요. 그러니까 부지중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천사였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너무 이쁘게 멋있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동성애 하겠다고 빨리 끌어내라고 내놓으라고 난리쳤죠. 천사가 그렇게 멋있게 생겼어. 근데 천사가 마지막 때에 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대환란지 어떻게 복음 전하요?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의 복음 전하고 이 땅에 순교를 각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천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안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더 많이 믿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 그 숫자를 여기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구원받아 나온다 했잖아요. 인간의 생각하고 틀려요. 대환란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 미리 구원받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나 구원받는 줄 보는 알았는데 구원 못 받았냐면 그때라도 예수님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뭐를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아니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성경에 이제 뒤에 나오고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받는다 했어요? 666표를 받아. 그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다 666표를 받는다고 다 나왔어 이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 믿었는데 생명책 이름 기록됐는데 666표 받고 우상에 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 이름 지워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목숨 내놔야 돼. 아멘? 아 여러분 그때는 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더 살라고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언제부터나 후 3년 반 딱 그렇게 3년 반 남으면은 그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남아봤자 이제 얼마 남았어? 3년 반 남았는데 견디고 안 되면 순교하고 그러면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아 여기서 조금 더 살라고 666표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만약에 여러분을 환난 통과하면은 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막 우리나라 신사참배하러 갈 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일본의 막 그런 박해를 못 이겨가지고 신사참배 이거는 국가에 대한 어떤 의례 행사다 의례다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해가지고 막 거기가 신사참배하고 다 했죠. 그걸 따라서 또 갔던 성도들한테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로 로마 초대교회도 여러분은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때 살려고 해가지고 예수 부인하고 막 모른다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지옥의 음부의 불 속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죠.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왜 낙원이고 천국인데 왜 막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비굴하게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왜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대환란 기간에 멸망참 구원받으려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로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다 불의한 자예요. 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으며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대환란에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를 입은다고 했습니까? 흰옷을 입은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시인하리라.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죠. 네, 생명책에. 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70인의 제자가 와서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걸 보고 하니까 너희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백보좌 심판이, 거기 보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때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목, 그 둘째 사면은 지옥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합당한 자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를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흰옷을 입은 사람은 보니까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그럼 4대 교회, 지난번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했는데 이 4대 교회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짝에 있어. 세상과 완전히 세속화 이런 물결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죽은 교회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죽은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물고기,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물고기가 또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로 나오기도 했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여러분 뭐예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이게 보면 어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위에서 물이 쫙 흘러내려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서 올라가. 근데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이 흘러와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세대를 거스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육축에서 어떤 건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뭐 곤충도, 그 다음에 새도, 물고기도 근데 물고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물을 거스려서 올라가지 못한 것들은 먹지 못. 그것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런 것들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못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때? 이 4대 교회는 세상과 짜간 교회야. 그래서 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옷이 다 더러워졌어. 더러워졌으면 빨리 예수의 피로 빨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흰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주님이 뭐래? 이기는 자는 세속과의 물결 속에서 자신의 그런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지금 악해지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보면 거대한 세속화의 이런 물결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 보좌 앞에 어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흰옷을 입어요? 세속화의 물결 속에 자기를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정말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변질되고 세속화되어 있는지 몰라.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의 이 타락한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말씀 들었죠. 근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에 뭐가 같다? 꽃과 같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렇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진흙과 같은 그런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아무리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부귀영화도 곧 지나갑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그런 신앙 그 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생활하고 믿음을 지키십시다. 우리가 대환란에 구원받은 첫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한 가운데서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이 절하면 안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 이제 계속 앞으로 또 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먼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네 이제 여기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대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나왔죠.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짐승이 처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나중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면은 먼저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 나중에 나온 이 짐승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 향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 나와서 곧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난 적그리스도가 암살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었다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막 해요. 그 다음에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칼에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할 뻔한 것 같아요. 칼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 이적을 행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생기를 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뭐를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의 우상에, 적그리스도 우상에 만들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악한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마귀가 귀신의 악령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막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보니까 이게 이제 언제냐, 이때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대환란에 7년 대환란에 이때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행세를 했는데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근데 칼에 맞았다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더 따라. 근데 거짓 선지자가 나오더니 이게 어디 막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서 말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구든지 그 짐승의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네. 누구든지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말하고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뭐 하더라? 다 죽이더라. 만약에 우리가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죽어도 여기에 경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경배하면 어디 갑니까? 진짜 지옥 간 거 믿으세요? 네.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우상에 절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가서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하면은 이 여러분 천국 못 가. 우상 제사 지내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라 했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제사 지내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막 올무에 걸릴 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다고. 절대 죽으면 죽어도 여러분 제사 지내면 안 돼. 응? 또 이제 금방 명절 오잖아요. 이번에는 집콕 방콕 하면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집콕 방콕 하면서 어디 가지 말고 계세요. 근데 시댁에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거 하면은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돼? 지워져. 그럼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연이 시집 갈 때 신랑 잘 봐. 예. 신랑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고, 시댁이 어떤 적인가 이걸 잘 보고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 주님, 저는 신랑 될 사람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좀 기도를 해. 근데 신랑은 믿음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야. 근데 뭐 돈이나 좀 많고 뭐나 이런 거 막 있어봐봐. 그러죠. 너희들 제사도 안 지내면 너희들 한 푼이나 주는가 봐라. 그러면 또 한 푼 받아 먹으려고 거기 가가지고 또 제사 음식 만들고 막 뭐 이런 거 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다시 봐요. 15절. 경배하지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며칠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야, 우상에 절해 안 해? 막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인이 어떻게 할 거야? 예?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난 지금 대답도 안 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는 길 택한대요. 네, 박수 한번 쳐줘요.
죽으면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죽어도 여러분 그 우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이름의 뭐를 받으면? 표를 받으면 이게 666표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 표를 받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가. 예수 믿는 사람 표 받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갑니다. 근데 이 목사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대한민국 목사들 가운데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작은 교회 목사 이거 딸 없이 아 666표는 상징이야. 666표 받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 이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교회가 몇만 명 막 모이는 교회 이런 목사들도 여러 명 있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교회가 크다고 무조건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야. 이 666표는 이건 마귀의 숫자요. 짐승 적그리스도 그 숫자요. 이 사탄의 표를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지 사탄의 표를 받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아멘. 거기 다시 봐요. 9절 다시 봐요. 여기 보면 만일 누구든 짐승과 구의 의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에 뭐를 마신다고요? 포도주를 마신대.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지. 자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네. 영원토록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 밤낮 쉼을 얻지 못. 여러분 우리 대환란을 통과하면은 만약에 이거 666표를 세계정부나 이런 게 만들어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이제 제한하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것 때문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666표를 받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표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동안 이스라엘을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은 지금은 만나를 못 내립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통에 그 가루가 한 줌밖에 없었는데 그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먹어도 없어지 않고 없어지 않고 없어지 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걸 못 하시나요? 아, 666표 못 받,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 하면은 우리 다 굶어 죽었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 겁먹어가지고 가서 666표를 받아. 그럼 여러분 육신은 살 수 있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대환란에서 구원받으려면은 첫째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흰옷을 입어야 돼. 거룩한 생활하고 그리고 절대로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는 666표를 받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그래 나 있잖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만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그것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환란에서 믿고 구원받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축복을 주신가 거기 나오는데,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 여기 보면 이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 성전에서 밤낮 뭐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가 하나님 그들의 장막을 치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뭐 하지도? 줄이지도 않아. 대환란 기간은 좀 줄일 수도 있어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 또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지금 큰 무리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이 아무것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네 가지 중 하나로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반기 때 휴거돼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휴거돼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순교해요. 이제 대환란 기간에 순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지난번에 제가 그 다섯째인 때 했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 순교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때 7년 대환란에 그때 이제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재림 할 때 그때 이제 변화돼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환란을 완전히 통과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재난의 때, 대환란의 때가 가까운 그런 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내가 확실히 구원 받았는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함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정말 오늘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냐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은 삶을 돌이키지 변화가 안 돼.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생활을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난 구원받아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를 모른다 하면 그때는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야. 그래서 먼저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주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너희가 주여주 하는 자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죽으면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먼저 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안 하고 교회 다닌다?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이거는 10번 아니면 100번, 1000번이라도 해가지고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실하게. 아, 그 대충 해가지고 나 구원 받았겠지 대충 이랬는데 나중에 구원 못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잖아, 큰일.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절대.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 받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 등록 있다고 구원 받은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니고 모태 신앙이라고 구원 받은 거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를 받아요? 인침을 받아요. 마귀는 666으로 인을 치지만 하나님은 구원 받은 사람에게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야, 그런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어도 구원 받았다 하면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계속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늘 깨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보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1개월만 만약에 있잖아요,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은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마라? 기도.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아, 목사님, 저 시간 없어, 바빠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 못할 만큼 그런 바쁜 일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는 해야 돼. 최소한 우리 주님이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최소한으로 하루에 한 시간이야. 최소한으로. 시험에 안 들려면 최소한으로 하루에 한 시간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만, 예, 밥 먹을 때만 이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시험 오면 이게 어떻게 고난이 오고 어떻게 환난이 오고 어떻게 유혹이 오고 이런 게 하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 다. 아니 기도를 해야 시험이 와도 피할, 시험이 와도 이기고 고난이 와도 이기고 환난이 와도 이기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페드로가 봐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거니까 난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그래도 여러분 어때? 깨워서 기도하는 게 피곤하도 기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졸기만 하도 여러분 어때? 시험 들었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은 벌써 여러분 영의 사람이 뭐가 돼? 육적인 사람이 돼. 점점 기도를 안 하면. 그리고 이런 시험, 유혹 이런 거 오면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과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그리고 시험이 오면 못 이겨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 꼭 무슨 뭐한 거 어떤 정욕적이고 이런 것만 온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돈으로, 명예로, 막 달콤했던 걸 별별 것으로 다 오죠. 그걸 세 가지로 크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인데 이런 것으로 시험.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한 시험, 환난을 통한 시험 이런 걸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기도해야지 깨워서.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깨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보면은요, 그래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한다고 막. 야, 왜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라는데 너희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 그리고 어떤 제가 보니까요, 국민일보 이런 거 하면 안 돼. 국민일보 뭐에 나왔냐면은 그런 게 나와. 어디 뭐 인터넷에 나와 국민일보. 그걸 보니까 어떤 교회가 저기 부천인가 있는 교회가
이 사람들이 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아예 없애고 이 교회 임대로 이런 거 했던 그런 보증금을 성도들에게 몇십 뭐 60명인가 모였던 데인데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되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교회당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여기 모여서 어떻게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되는데 교회 건물이 없으면은 이게 여러분 됩니까? 근데 그런 것이 좋은 거라고 그런 걸 막 내놔. 학교 강당 빌려갖고 우리가 처음에 교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학교 강당만 빌려갖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한 번만 모여 거기에. 그럼 평일에 모여서 계속 성도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뭐라 하면, 야 교육은 주관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강단 빌려갖고 하면 되지. 그러면요 이런 걸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때? 오 맞아. 뭐 왜 돈을 비싸게 많이 들어가지고 건물을 지어? 교회라는 게 건물이 교회인가 사람이 교회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얼마나 중요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비대면 이런데 여러분 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도한 거 어쩌든가요? 그게 쉽질 않아요. 집에서 그렇게 예배 여러분 드리죠? 예배 여러분 집에서 드릴 때 여기서 예배 드릴 만큼 그냥 집중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예배가 안 돼. 주님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라 했잖아요. 내가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지금은 깨어서 무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될지 몰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러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어려운 시대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됩니까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이런 대환란의 때 승리하려면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보니까 그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뭐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흔들어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건 뭐예요? 승리에 대해 승리. 승리를 상징해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흰옷 입고 나와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이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게. 근데 여러분 승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어떤 시험 어려움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하루에 기도회가 네 차례 있잖아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어요? 오후 3시에도 기도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9시 기도회가 있죠. 예배 없는 날은 그 다음에 이제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0시 30분에. 근데 새벽 기도회 오후 저녁 심야인데 우리가 저녁 9시 기도회는 보통 기도 제목을 불러주면서 기도를 해요. 이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대. 근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목사를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때는 여러분 자신과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이때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저도 다른 때는 제 기도보다는 막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새벽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저 자신의 변화와 성숙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먼저 시작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이런 거 있잖아요. 파장형 기도. 점점 물을
돌을 던져 파장이 일어나면 점점 퍼져가듯이 새벽 기도는 이렇게 점점 넓혀가 이런 식으로 또 주님을 만나는 건 성막형 기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있다 했잖아요. 여러 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저녁에 이때는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민족 복만을 위해서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만 또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심야 기도나 뭐 오후 3시에는 시간 있으면 아니면 이제 우리는 1층 계속 열려 있으니까 언제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계속 음악이 틀어져 있잖아요. 계속 와서 지금은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예. 항상 문이 열려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심야 기도 때는 또 이때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때 여러분이 간절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다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장의사에서 할 때는 장의사에서 잤죠. 근데 저 밑에서 하니까 잠을 못 자. 근데 이렇게 또 그냥 자기가 저건 또 너무 좋더라고요. 장인자보다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꿀잠을 자요. 그냥 거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아 거기서 자다가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4층에 또 그 여러분 방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뭐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집보다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아니면 뭐 유아실도 있고 그 식당 안에도 청실옹실도 있고 뭐 잠잘 때 많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어떤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 특히 성령 충만함을 그래 절대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음을 저축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흰옷 입은 큰 무리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